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 오장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큰개불알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개불알풀은 씨앗이 맺힌 모양이 개의 불알을 닮았다 해서 큰개불알풀과 큰개불알꽃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봄을 가장 먼저 알린다고 해서 봄까치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쉽게 피고 쉽게 지는 속성에서 유래하기도 합니다. 잎은 아주 작은 꽃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마치 구름머리 같고 꽃이 매우 작은 게 큰 특징입니다. 서식 장소는 햇볕이 잘 뜨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전국의 논과 밭 길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 들녘을 거닐다 보면은 어느 곳이든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 식물이라 찾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 먹거리가 부족할 때 구황식물로 어린 순을 채취하여 삶아서 익히고 기름과 소금으로 조리해서 무쳐 먹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별미가 되고 여기에 밥만 말아서 먹어도 다른 반찬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맛은 매우 달면서 은은한 향기가 나서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며 답답한 속과 위장을 한층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건강까지 되살릴 수가 있고 봄철 건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든 먹을 수가 있으며 만성피로 및 육체피로를 풀어줍니다. 간혹 일부에서는 이름이 독특해서 독초라고 잘못 오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독이 전혀 없어 약용과 식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시골분들은 산채비빔밥이나 또는 건조시켜 묵나물로 쓰기도 합니다. 큰개불알풀은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번식 활동을 끊이질 않으며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야생 봄나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혈액정화작용이 매우 탁월하다 보니 환자들이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면 건강을 챙겨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유기산 당류 유황 성분이 들어있고 수지 및 탄닌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만니톨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과 염화물 및 다른 용질의 신장관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이뇨를 촉진시키고 급성신부전과 뇌부종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해열과 진통작용이 있어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삭혀서 감기와 천식, 기침, 두통 등의 기관지 질환의 해독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병과 백대야, 생리불순, 콩팥 및 유도염, 간염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하고 옛고서에는 어린이와 노인의 방광과 달장을 치료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신선한 전초즙을 치질에 바르기도 했으며 다리내근 인후염과 궤양, 생소나리에 쓰며 설사, 피오줌, 기타 열물내기약, 아픈머지약, 피머지약 등으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여름철 모기나 원충에게 물려서 감염이 되는 말라리아나 전염병 증상을 잘 낫게 하고 원인 모를 바이러스와 세균성 침투를 막아줍니다. 전초를 말려서 달여 먹으면 주독을 풀어 감기 능정화를 막고 쇠약해진 기의 흐름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 음주와 혈관이 기름때에 절어서 곧바로 터질 듯이 점점 약해져 만간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장염과 고지혈증 등의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혈압약과 각종 영양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오히려 건강만 더욱 악화만 되어갔으며 몸은 자꾸 수척하고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면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서 먹게 됩니다. 어느 날 큰개불알풀이 위염과 성인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후부터 매일 이것을 캐다가 매 끼니마다 된장국과 반찬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니 혈압도 현저히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저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해졌던 혈관이 튼튼해지고 피가 맑아지면서 잔병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나왔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큰개불알풀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주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논문 실험에서 큰개불알풀 추출물은 특별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염증성 단백질 인자의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에서 50% 정도 억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의 생리 활성을 나타내어 천연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개불알풀만 꾸준하게 잘만 활용하면 어지간한 병증은 모두 고칠 수가 있고 뭉친 어혈과 독소 제거, 노폐물을 풀어내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 한 번씩 들에 가셔서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게브랄풀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고 항암작용이 있다 보니 암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각종 암치료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암과 위암,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암과 췌장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기도 합니다. 큰 게브랄풀은 약재로 사철 아무 때나 수시로 채취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약용 방법은 1회 5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대추 몇 개 넣고 달여서 복용하거나 병증에 따라서는 용량을 조금 높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큰 게브랄풀은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찬성질이 강함으로 저혈압이나 몸이 냉하면서 허약체질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